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조미나 남편 측 이혼 관련 일방적 보도에 고소 등 강경 대응할 것. 주얼리 출신 조미나가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남편 측 변호사가 일방적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모매체는 4일 조미나 남편 변호를 맡은 엄경천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조미나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가사소송법 72조의 근거에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를 토대로 이혼과 관련해 일방적인 상대방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하면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죠. 엄 변호사는 추후 조미나의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앞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할 예정이라는 것. 지난 6월 29일 조미나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한 보도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. 변호를 맡은 박성미 변호사 측은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. 앞서 조미나는 자신의 SNS에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파경을 추측하게 했는데요. 또 지난 6월 28일 공개된 채널S 진격의 할매 예고편에서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파경서를 간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